자, 37쪽이 26번이에요. 전항이 16인 B가 있대. 전항이 16인 B가 있고, 비율이 11대 8, 11분의 8인, 8일 때 후항은 얼마인지 풀이 과정을 쓰라고 하잖아. 그러니까 전항이 16인 B를 일단 만들어. 그 B라고 하는 거는 보통 어떤 식으로 써요? 몇 대? 그렇지. 몇 대, 몇, 뭐 대, 뭐. 이런 식으로 나오죠. 그럼 전항이 16이라고 했으니까 16대 박스. 맞지? 근데 이것의 비율이 얼마야? 11분의 8. 그렇지. 이것의 비율이 11분의 얼마? 11분의 8이라는 거야. 자, 그럼 봐봐. 이 비율대로다가, 이거도 이렇게 볼게. 이 비율대로다가 B를 만약에 쓰면은 얘는 몇 대 몇이? 8대 11. 그렇지. 8대 11이지. 무슨 말 하는지 얘가? 네. 즉, 16대 박스는 무슨 뜻이에요? 8대 11. 11이라는 얘기지. 이렇게 식이 나와야지.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요? 네. 자, 그럼 여기서 보세요. 자, B의 성질이에요. 얘랑 얘랑 딱 봤을 때 전함끼리 보는 거죠? 네. 전함끼리 봤을 때 얼마가 곱해진 건 얼마가 나눠진 거야? 2로 나눠진 거지. 그치. 2로 나눠진 거다. 이제 중학교, 고등학교 올라가잖아. 올라가면은 나누기라는 말은 잘 안 써요. 곱하기를 보통 많이 써요. 얼마가 곱해진 거야? 2. 2가 곱해진 게 아니라 이렇게 간다면 2가 곱해진 거지만 아, 이렇게 가면 2분의 1. 그렇지. 2분의 1이 가 곱해진 것이다. 그렇다는 건 얘도 얘가 되려면 몇 분의 몇이 곱해져야 된다. 2분의 1이 곱해져야 된다. 지금 초등학교 가는 거니까 나는 이해할게요.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죠? 그러면은 이 박스 안에 있는 것들은 박스 안에 있는 답은 찾아볼 수 있겠죠. 뭐를 2로 나눴을 때 11이 나올까? 22. 그렇지. 22 이렇게 나오겠죠. 그래서 답은 얼마? 22가 돼. 그 여기서 봐봐, 손아, 잠깐만. 참고로다가, 여기서 이 박스를 찾는 과정을 만약에 10을 써야 되잖아? 그럼 손을 어떻게 하면 되냐면, 박스 나누기 2는 11, 이렇게 쓰는 거야. 무슨 말 하는지 얘가? 그래서 박스를 갖다 찾으려면, 여기서부터는 이제 중학교식의 이제 등식의 성질이다라고 해갖고, 등식의 성질이다라고 해가지고, 이제 그런 과정들이 나오게 돼요. 등식의 성질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중학교 때 더 넘어가게 되면 배우게 되는 내용입니다. 알겠지? 지금 일단은 이렇게 식을 찾아내면 돼요. 무슨 말인지 갔어요? 네.